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택트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어제 2%가 넘게 빠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WTI는 다시 한번 3% 이상 반등했는데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위하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좀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 5월 이제 한 달 마지막 거래입니다. 5월 달에. 근데 시장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참 막판 어제부터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미국 시장도 전날에는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다우지수가 좀 밀렸고, 나스닥시장도 좀 밀렸고,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3%대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았었어요. 실업보험 청구 신청자 수가 여전히 200만 명을 좀 넘어섰고, 예상치를 좀 상회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그래도,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좀 예고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 보기 어떤 멘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금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도 수급 악화는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이 부담 요인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쪽에서 양매수를 좀 해줬었는데 코스닥 쪽은 기관 쪽에서 좀 대량 매도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추이는 좀 더 지켜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지수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경기선을 좀 넘었어요. 경기선이라는 얘기는 121선이죠.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만약에 2015포인트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95포인트예요. 오늘 종가가 708포인트인데 어제부터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지금 5월 달에 5월 초에 11선을 지지해주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이나 1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전날 기준으로 해서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셨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하고 695포인트 자리를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신용장고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의 이제 10조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1조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용의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있어서의
흔들리는 그런 구간들이 전개가 되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고가 많이 채워져 있는, 특히나 이제 중소형 쪽에 있어서 신용장고가 좀 채워져 있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시장의 좀 추이를 관망을 해보면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모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트럼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는데 오늘은 좀 관망 기조를 유지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에 대한 전략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종목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었고 해외 시장 쪽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 또 급락이 나왔어요. 6%대 하락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로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시 발표가 좀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 지수도 쉬어간다라면 아마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된다. 삼성전자와 SK는 박스권이고 그러면 종목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종목장은 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수급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좋아 보여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날 좀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다라면 다른 종목분들이 좀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좀 괜찮았었던 그런 종목분들이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뭐 포스코라든가 네이버 금융주들을 좀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 보면 IT 쪽 섹터와 금융주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이 금융 섹터들의 고배당주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그러한 종목분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매수에 포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성장 섹터들 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산업재 쪽 섹터가 아니라 성장 섹터, 조정을 받고 있는 성장 섹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정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다음에 소부장 종목분들이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셀트론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HLB라든가 뭐 이런 종목분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매수를 해줬고 소부장 쪽 섹터 이쪽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 그리고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기관 쪽은 좀 담았어요. 그러면 외국인 쪽과 공통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더 가장 위에 서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소부장 쪽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거 반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는 거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도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흘러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야 돼요. 다만, 조정을 받고 있을 때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일단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제일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이에요. 그렇지만,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한 번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지를 받고, 어디에서 매물 소화를 해고 진행,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이라면, 조정기를 기다렸다가 매수에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봐야 된다라는 거. 에코프로비엠도 최근 들어서 삼성의 이슈에 맞물리면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견제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타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2차전지 쪽 섹터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테슬라 쪽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유럽도 보면 2025년부터는 전기차로만, 친환경 자동차로만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치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 원익아이패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제는 오늘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는 운봉이 세 개째예요. 오늘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패스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조정 시에는 매수를 어디서 해볼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메모리 쪽이 있었죠.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한 거래일째 음봉이죠.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다음 주초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날 밀리는 흐름 속에서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28만 원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매물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고점 권역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올라가지고 못 샀던 그런 종목분들을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볼 만할까요?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느냐, 이 부분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일단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나 업종은 소부장 쪽은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헬스케어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IT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어요.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 제넥심 같은 종목분들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CGN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좀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시젠이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젠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애플론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IT 쪽,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번역을 좀 만들어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라든가 뭐 LG 이노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박스 번역에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조정을 이용을 해서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애플의 신제품이 조금 출시가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지만 기대감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BH예요. 다른 IT 종목군들은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많이 올라갔죠. 근데 BH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애플 쪽에 있어 출시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서 공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번역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수급적으로만 좀 잠깐 보면 수급적으로 봐도 전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 BH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정됐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2%가 넘게 빠졌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모두 파란불입니다. 바이오 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인데 일단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 어제 앞에 5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1% 가깝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5만원대 이탈하면서 49,9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1.5% 이상 빠집니다. 82,600원대 하지만 외국인들 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오랜만에 좀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수급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바이오로직스 어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1만 6천원대 네이버도 오늘 소폭 빠집니다. 언택트 업종들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이버는 23만 9,500원대까지 빠지면서 23만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여기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1만 1,500원대 그리고 LG화학 1%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집니다. 35만 5,500원대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은 좀 빠지네요. 1% 넘게 빠집니다. 26만 4,000원대 LG 생활건강 10위권에 다시 자리하고 있고 0.4%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39만원대 오늘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괜찮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6% 넘게 빠지네요. 2016선까지 내려오면서 2020선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56% 하락세 나옵니다. 704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입니다. 센츄리 헬스케어 0.69%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8만 7천원대까지 다시 진입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좀 상승세 나왔는데 기관이 이 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 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 수급이 좀 엇갈리는 종목이고요. HLB는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0만 5,2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 오늘 추세 살아있습니다. 강보합권에 거래 출발하네요. 22만 7천원대 그리고 시제는 오늘 소폭 빠집니다. 0.3% 약보합권 그래도 12만원 선 그대로 지켜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제약 여전히 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0.23% 강보합권 86,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좀 빠지는데 1.74% 이상 빠집니다. 11만 2,7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CJ&N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빠집니다. 11만 6,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6만 원 선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5만 7,700원대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78% 이상 빠집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7만 6,3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뭐 예상했다시피 시장이 좀 빠집니다. 하지만 뭐 크게 빠지는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시장이 미중력 같은 얘기로 지금 흔들어주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많이 흔들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타로 매매 접근하는 분들 그리고 뭐 계속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T플렉스를 어제 언급해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T플렉스 같은 이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뭐 단타로 접근했을 때에서 수익을 챙기듯이 다른 이제 히트로 관련주들 뭐 순환매로도 얼마든지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종목들을 뭐 손절을 짧게 잡고 그렇게 공략한다라고 이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그다음에 패턴을 보고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오늘도 얼마든지 매매적으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의 종목은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자 우리은행 이제 은행주들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금융뿐만 아니라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그다음 신한지주라든지 자 일단 차트를 크게 키워서 보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종목들이 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한 번씩은 다 이제 올라가주는 이제 흐름들을 뭐 최근에 철강주도 올라가고 건설주도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일단은 은행주들도 키 맞추기를 해주면서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수가 지금 이제 튀질 못하고 어차피 오늘 트럼프의 이제 기자회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급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우리금융주처럼 이렇게 최근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렸던 종목들은 지금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나 어차피 차트가 다 은행주들이 다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 부분에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빠질 자리도 없지만 밀리게 되면, 왜냐면 최근에 바닥에서 한 3일 정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적산병이라고 그러는데, 적산병으로 3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접근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순절라인을 잡는다라고 하면, 7,800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지수가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대형주 치고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좀 많이 조정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7,8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밀리게 되면 조정 시 접근 가능하시다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알서포트라는 종목 일단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알서포트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떴죠. 많이 떴지만 제가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손절만 짧게 잡으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면 많이 빠집니다. 근데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으면 다시 위로 쏘구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패턴은 고점의 이중바닥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거래도 많이 실려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뭐 다중바닥형 내지는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지지라인은 이쪽에 부착해놓고 있는데, 짧게 잡으면 6,300원 정도에서 6,400원 정도고 좀 깊게 잡으면 이제 6,000원 정도의 손절라인을 잡고, 그래서 손절라인이 이쯤이 돼요. 그래서 6,4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손절라인을 잡고, 이런 종목들은 매매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였던가요?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그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부천에 있는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기 뭐 근무하는 직원이 뭐 1,600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확진자가 뭐 어제만 해도 69명이 증가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알서포트가 이제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세계 최초로 모바일 원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성공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지원 및 그 제어, 그 다음에 소프트 분야를 선도를 하는 기업이고, 원격 제어 이쪽 지원 분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요게 이제 재택근무 관련 수혜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알서포트인데,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확대에 대한, 그리고 뭐 한국형 뭐 뉴딜 사업, 뭐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 정책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는 많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떴지만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 있고, 그리고 아직 차트가 6,400원, 300원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6,400원과 6,000원 라인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강세 흐름은 있어서, 단타를 좋아하시거나 뭐 그냥 강한 종목들을 매매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손절라인을 좀 짧게 6,400원을 잡고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시청자 질문 세 번째는요, S맥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S맥은 원래는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이제 휴대폰용 터치스크린 모듈 제조업체예요. 근데 자회사가 GRE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 킥토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회사에 그 지분을 52%를 취득을 해서 경영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히토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움직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5월 11일 날에 공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한 종목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에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유니온이 급등을 하길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티플렉스를 공략해보시고, 세노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을, 히토리 관련주를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보셔라 라니 5월 10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맥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저점을 지지를 하고, 차트도 보면은 뭐 그렇게 고점에 떠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것도 히토리 관련주 쪽으로 한 번 정도는 순환매가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 매수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 손절 라인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1,300원 정도, 깊게 잡으면 1,300원이고 짧게 잡으면 한 1,4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지금 계속 재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시장 이슈가 돼서, 뭐 히토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어제 이제 샘표가 움직였듯이 뭐 대두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뭐 이제 수혜주 찾기, 아마 이런 게임들이 당분간은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S맥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공략하시겠다라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중에서 알서포트, 그 다음에 에스맥,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일단 에스맥이 공략하기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알서포트 정도, 알서포트 정도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주들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은 따라 붙기보다는 어차피 뭐 은행주들 뭐 급등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은 아니잖아요. 원래 좀 무겁게 움직여주니까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조정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어떤 거 좀 픽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좀 전에 제가 먼저 에스맥부터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 무슨 섹터라고 했죠? 제가 바로 미중 무역 갈등, 그 재발 가능성에 따른 식토류 관련주 대신 강세를 보여주니까 요거 1,500원 정도, 지금 정도 이하에서 공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GREL이라는 이 회사가 식토류 원광부터 이제 메탈, 알로이, 자석 이런 등의 이제 모든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최근 인도 국영기업, 이제 인도 히토류 공사와의 그 히토류 자석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맥이 이 그 아까 GREL이라는 그 회사의 지분의 경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뭐 히토류 관련주들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 아무래도 요 위치에서 빠지기보다는 한 번에 지금 이슈에서 뭐 1,600원이라든지 1,700원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1,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공략을 가능하시고, 이게 크게 올라가면 N자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제 목표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은근히 지금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아직 그 시장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은근히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검색에다가 한번 테마주 찾아보게 되면 에스맥에 대한 얘기가 은근히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티플렉스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유니온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순환매로 요 종목이 차트가 N자 목표치 이만큼 나오니까 그래서 목표치는 뭐 대략 길게 크게 보면 한 뭐 2,200원이나 한 2,200원 정도? 그쵸. 한 2,200원 이상도 나오긴 하는데, 이 N자 목표치 끝까지 보지 마시고, 한 2,200원 정도? 그래서 2,000원에서 2,200원 정도인데, 뭐, 최대 목표치로는 2,200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매매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먹고 팔고 나오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목표치는 일단 22,000원이지만, 단타로 치는 사람들은 뭐, 짧게, 뭐, 3에서 5% 수익 나도 얼마든지 팔고 나올 수 있는, 뭐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그 스토리 관련주들이 핫하다 보니까 그쪽을 선수들은 매매하는 분들은 티플렉스의 강세를 보면서 에스맥 짝짓기 순환매매매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이따가 10시 이후에서 뭐 실전 매매 정식 시간 때 일단 바닥 종목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궁금한 부분들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종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에스맥 오늘 시장에서도 단타로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이 남영비비안을 좀 물어보셨어요. 단타 매수, 단타 거래를 좀 해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선, 단기 접근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단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은데, 1,500원대 초반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가 권역이 11,105원이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전날 급락 공시효과 때 10% 가까이 좀 늘렸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래꼬를 좀 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요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1,500원대 초반
30분 봉상에 62분 자리대, 요 자리대를 좀 분할 매수하게 되면 짧게 손절을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올랐던 부분들에 막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등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진 않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여전히 좀 기다렸다가 1500원대 촉방권역부터 매수를 했다가 30분 봉상에 62평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짧게 정리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1650원 정도? 그 정도의 단기 목표도 좀 잡고 봐야 되는데 먹을 수는 좀 크게는 없어요. 때문에 가급적이면 1500원대 초반 자리대에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빅텍이에요. 시장이 불안불안하면 항상 움직이는 종목이 좀 빅텍입니다.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달고 있고 아래권도 좀 달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종가 캔들 기준으로 몸통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1월 달에 있어서의 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에도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수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매수를 한다라면 4,100원 정도 때, 4,100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 시를 보게 되면 이 4,600원 자리대예요. 이 4,600원 자리대를 단기 목표시로 설정을 하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이 오늘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마 이게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이런저런 얘기가 아무래도 이 빅텍 쪽으로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북한에 대한 이슈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한 번쯤 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100원 이하 권역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슨이에요. 유니슨에 있어서의 주가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글쎄 이제 친환경 쪽, 풍력 쪽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에 상당히 좀 크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2019년도 작년부터 일단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올해 과연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인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재무구조 자체도 이렇게 크게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 접근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은 그냥 지금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테마성 이슈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테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고점권에서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 쪽, 단기 거래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일단 단타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 조금 손이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천천히 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시장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종목 관련해서 상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조금 뭐랄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21,800원에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21,500원 정도 지지를 좀 확인하고 이게 전고점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저 구간은 심리적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1,500원 자리 지지 확인 후 진입을 하시고 일단 바이오 분석 시스템 그리고 메디컬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기관 수급도 굉장히 잘 살아나고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하셔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적자가 최근에 많이 좀 누적이 됐다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2년 정도 적자가 됐는데 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아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21,500원 지지선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일양 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지금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상승 중에서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 대응하시면서 일단 수익은 확정지어야 나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VI 달성을 하고 있고 2차 VI 달성하고 일단 오늘 상한가에 붙여준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 좀 흔들어 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매물대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계속적으로 매물 구간을 땅땅땅땅 부딪히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주의 깊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중을 다 들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덜어내고 하셔야 이제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눌림, 재공약 반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수익이 나셨으면 축하드리고 일단 지금은 반복 대응을 하자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상한가 달성 후에 지금 상한가를 좀 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단 121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는데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상한가를 얘가 확실히 붙여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선은 하단 121선 지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다시 꼬리 달고 하단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일단 금일은 포인트는 상한가 마감 확인 그리고 하단 지지선 121선 확인을 해주시고 일단 그 안에서 좀 천천히 보유를 하자. 뭐 이 종목 자체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자리는 매물대 계속적인 이제 추세 하락에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종목 중에 그 옴니텔 매수 시그널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일단 옴니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옴니텔은 그 암호화폐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조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을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제 상승을 하고 나서 매물대 구간에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지표 상으로도 이 종목은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올 거라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한 5일선 정도를 지지선 또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밀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일단 매수하셨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2,000원 부분이 강한 저항대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 물량을 조금씩 좀 줄여주시고요. 이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추세적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우성사료입니다. 이 우성사료는 일단 미중 그 분쟁 그 승리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 사료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히토르 관련주, 뭐 대두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이 우성 사료 관련주도 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트 흐름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어제 그 사료주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온 다음에 그 윗꼬리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미중 무역 그 분쟁이 계속 되면 뭐 꾸준히 이 종목은 이슈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보실 때 가급적 이 종목은 어제 그 한 4,000원권대에서 매물이 좀 많이 출해되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그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거라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가급적 그 좀 더 눌릴 한 3,700원 그 부근 이하에서 밀릴 때마다 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한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한 3,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일단 한 4,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은 파나진이에요. 파나진인데 이게 그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쭈어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일단 유전자 진단칩을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관계사가 그 시선바이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FDA 긴급 사용 승인권을 취득한 그런 회사예요. 기존에 한 2시간 걸리던 그 진단 시간을 한 15분 이내로 좀 줄였다 해서 많이 조금 주목을 받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한 이 종목이 한 6월 달부터 그 국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그 응급용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나 항만 또 신속 검사를 요하는 그런 응급용에 이제 유용하게 쓸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이 종목을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꽤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6월부터 이게 국내에서 이제 판매에 쓰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추세적으로는 충분히 이슈도 있고 더 갈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저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인데요. 4,400원 정도 단기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일단 매수를 하시면 한 5,000원 이상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품고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일단 손절 라인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매수하셔서 한 5,000원 부근 때 가까이 진입을 하게 되면 분할 매도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부는 뭐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더 끌고 가셔서 끝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텔 우성사료 파나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이 현재 코스닥이 다시 상승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0.4%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네요. 시장 상황 더불어서 좀 시그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주말이고 또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회견 내용을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 회견 내용이 나와야만 시장은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종목을 차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첫째 정산외강인데 가격, 지금 가격이 막 움직이고 있어서 가격 전략부터 제시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 시그널 주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반 정도 이익 실현하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40원이 직전 저점이에요. 그래서 2040원을 깨고 내려가면 반 이익 실현하고 오늘 시가가 깨지면 나머지 전부 이익 실현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산외강이라는 기업은 배관제로서 그냥 무난한 실적과 무난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 관련 이슈가 있어서 금 때문에 가끔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재무추이를 보면 최근에 매출은 뭐 그만한데 영업이익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마 뭐 판매처 협상이랄지 뭐 내부 혁신이랄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금이 259억인데 매출이 700억이면은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면은 자본금 대비해서 매출이 한 10배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성장성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 그런 달에서 뭐 업황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래서 따라서 이런 기업은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위치라서 사실 오늘 고비를 잘 넘기면은 한 2,400원이나 2,500원대까지 이런 기업은 슈팅할 여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래량이 1,100만 주가 오랜만에 터졌는데 이 거래량을 믿는다면 오늘 시가가 깨지면은 이 거래량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전략은 현 가격에서 한 반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시가가 깨지면 다 이익 실현한다. 그렇지만 오늘 종가에 잘 만들어져서 이 고점 비슷하게 회복하면 다음 주 초도 아마 조금 시세의 연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반 이익 실현하면 이제 웬만큼 이익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 시가가 깨지면은 이 거래량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이익 실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음 주 초까지 갖고 간다. 이런 전략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이제 람데시비르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꽤 승부를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뭐 딱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오면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한데 사실 파미셀은 좀 예측이 어려운 게 람데시비르 자체에 효능 갖고 좀 다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본적으로는 좀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이죠. 아무래도 단백질을 연구하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백질 변형을 통해서 진행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덕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가격은 한 22,000원 수준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2,000원 수준의 손절을 잡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조정이 길었던 만큼 업사이드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들어갈만 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 자체의 분석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에는
좀 약하다. 어제 말씀드렸던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게 이제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훨씬 넓은데 파미셀은 기술적 대응만 가능해서 2만 2천 원 수준 떨어지면은 매도할 반드시 매도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신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신 종목이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은 아마 예전에 대북주의 추억이 이 기업을 자꾸 되살리는 것 같은데 재작년에 대북 이슈로 엄청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한번 기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금이 일단 4,400억이죠. 이번에 근데 2,400억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공모로. 기본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적자의 폭이 제법 큽니다. 2,000억, 2,800억. 그래서 재무추이를 보니까 딱히 실적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은 전동차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이게 2015년부터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전동차를 합니다. 다원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전동차를 하면서 실적이 나눠먹어서 사실은 이 다원시스가 현대로템의 실적을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앞으로 업황도 크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재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뭐 공모, CB 발행하고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수 시그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님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